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한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한 가운데 중국이 강력히 항의에 나섰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한미 사드 배치를 결연히 반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필요한 조치로 발생하는 모든 뒷감당은 한국과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도를 높였습니다. 중국은 이미 사드 결정에 따른 보복 조치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불매 운동, 영업 정지 등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 파송된 한국 선교사들을 무더기로 추방하고 항공기 운항을 규제하는 등 전방위적인 제재를 펼치고 있습니다. 성경 속 인물인 선지자 요나의 무덤터에서 고대 왕궁이 발견됐습니다. 고대 왕궁은 고고학자들이 IS에 의해 파괴된 유적들을 다큐멘터리로 담던 중 발견됐습니다. 대리석 서령 문자로 밀어본 결과 기원전 680년대 아시리아 왕국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라크 모술에 자리한 요나의 무덤은 원래 고대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네베의 일부여서 이곳에 유적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이번에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요나의 무덤은 지난 2014년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에 의해 훼손됐습니다. 내전을 피해 이웃 국가인 레바논으로 들어간 시리아 무슬림 난민들이 크리스천으로 개종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레바논에 위치한 시리아 정교회 조지 살리바 사제는 2011년부터 총 100명의 시리아 난민들에게 세례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에선 무슬림이 개종할 경우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난민주의의 시리아 무슬림들은 그야말로 위험 속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크리스천으로 개종하는 무슬림은 중동 지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미국 USA Today는 밝혔습니다. 수단의 기독교인들을 돕다가 간첩 행위로 종신형에 처해졌던 체코인 피터 야색이 풀려났습니다. 수단과 체코 정부 간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체코 외무부 장관이 하투룸을 직접 방문한 겁니다. 체코 외무부 장관은 지난 2월 말 피터 야색과 함께 집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공개해 그의 석방을 알렸습니다. 피터 야색은 미국 순교자의 소리 스태프로 일하며 수단 기독교인들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위로 다친 청년의 치료비를 전달하다 수단 정권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고령의 한 노인이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올해 86살인 민 바하트프 쉐르차는 며칠 전 기자회견을 열고 올 봄에 에베레스트 정상을 오르겠다고 밝혔는데요. 세르차는 이번 산악 등정에 성공하면 세계 최고령 에베레스트 등반가로 기록됩니다. 사실 세르차는 네팔 산악인으로 76살에 등정해 최고령자로 기록된 바 있습니다. 그러다 일본 산악인 미우라 유이치로가 80살에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하면서 기록이 깨졌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의 기록을 깨기 위해 도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한현입니다.